이거는 말입니다. 비눗방울 용액이 담긴 파우치에 장갑의 구멍난 부분을 넣고 빼서 흔들어주면 되는 겁니다. 우와! 우와! 엄청 잘 나와! 우와, 어, 진짜 신기하다! 저건 내가 하고 싶다! 손을 흔들수록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! 비눗방울 장갑이었습니다! 아, 밥 먹고 살기 힘들구만. 애기가... 자, 이렇게 7위는 비눗방울이었습니다. 최근에 여름방학이나 벌써 자괴감 들어. 그 여름방학이나 휴가로 야외로 많이 가족들끼리 놀러 나가잖아요. 그럴 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만나본 비눗방울입니다. 네, 육아템 7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. 한 번쯤 놀아보시지 않으셨어요? 비눗방울로? 저는... 부는 거에서 조금 발전한 게 총으로 쏘는 거. 아, 맞아요. 그때 그것만 정말 신박하다며. 그때 몇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이게 불다가 내가 정말 너무 현기증이 나서 저는 저런 건 처음 봤어요. 근데 이렇게만 하는군요, 그냥. 아, 저는 모양은 좀 다른데 대로 생겨갖고 저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면 여러 개 나오는 게 집에 있거든요. 근데 진짜? 주말에 어디 야외 나가서 이거 몇 번만 해주면 애들이 정말 눈이 뒤집혀서 놀아요. 한 3시간을 주고 장창 놀아요. 맞아요. 저는 이렇게 비눗방울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본 적은 있지만 잘 안 터지는 비눗방울이 있어요. 조금 끈적거려요. 그 성분은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무해한 성분인데 그거 불잖아요. 그러면 비눗방울이 천천히 떠다니거든요. 보통은 공기 때문에 아이 터지잖아요, 비눗방울이. 네. 근데 아이가 가서 손으로 할 때까지 안 터져요. 오. 저거를 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집에서 하려고 그래요, 저거.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바닥은 정말 미끌미끌미끌미끌. 근데 그거를 말릴 수 없게끔 애들이 크면은 자기 혼자 연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장갑이 좋네요. 터지지 않고 계속 위에 있으니까 밖에 다 나가지고 가지고 나가라고 그 비눗방울을 계속. 세상 좋아졌네요. 좋아졌네. 그냥 퐁퐁이랑 그냥.